오케이.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. The box is filled with dirt. The box is filled with dirt. 제 뜻은 그 상자는 가득 차 있다. 흙으로. 오케이. 자, 그렇다면 dirt.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? 그러면 우리말 질문. 가득 차 있는. 오케이. 그래서 그 상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? 영어로 표현하면 What the box is filled with. 오케이. 어디가 틀려갈게? 너 소리 내서 따라서 읽는 거 왜 안 해? 선생님이 7번, 8번, 9번, 10번 이건 한 20번 정도 가르쳐 준 거 같아 이거. 그거를 네가 기억하고 있으면 수업이 금방금방 끝나요. 어? 여기 동영상 녹화했는 거 보면 어떤 친구들은 5분 만에 끝내고 읽기 연습 같은 거는 5분 만에 끝내고 묻고 답하기 하고 그냥 갑니다. 응? 네가 왜 이렇게 오래 하는지 잘 생각해봐. 어디가 틀렸을까요? 지금 묻고 답하는 말에 선생님 이거 어떻게 꺼요? 이 장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. 업데이트 안 돼요 지금. 엄마가 허락을 안 해놔서. 그래? 네. 아이고야. 책 보고 공부해봐. 책 보면 알잖아. 분명히 그 상자가 가득 차 있다고가 그 상자가 가득 차 있니로 바뀌어야 돼. 어? 지금 누가 또 그려줘야 돼. 누가 다 여기 있다, 그치? 누가 그 상자가 가득 채워져 있다. 이거 꼭 그려줘야 보이니? 어?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이거? 너 box is filled가 그 상자가 채워져 있다인데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?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은 뭔데? 어?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은 첫 번째 비동사, 두 번째 하다시, 세 번째 양념시가 있는데 혹시 얘 안 보이니 재우야? 응? 응? 그러면 묻는 말 요거랑 똑같이 써가지고 묻는 말이 되냐? 어? 비동사일 때 묻는 말 어떻게 만들어? 얘가 요렇게 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응? 얘 앞만 길어봤자 한번 해볼까? 이거 뭐야? 어? 앞만 길어봤자. 응? 그니까 지금 이거 이 문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It is filled야. 그건 채워져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. 집에서 업데이트하고 A23 너 이거 다 틀렸어. 어? 다 틀렸다고. 공부는 하긴 했냐? 다시 공부해. 다시 시험 칠 거야. 에이, 오늘 몇 회했어? 그리고 24 했지? A에 24는 홀수야 짝수야? 짝수요. 그러면 몇 회 해야 돼 오늘? 23호요. 가지고 와 책. 지금 It is filled를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지 묻는 말이 되냐? 응? 응? It is filled 가봐. 그것은 채워져 있다. 어, 23번 다시 공부해와. 그럼 얘가 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그러면 이렇게 하고 묻는 말이 돼. 여기 물음표를 붙일 수가 있어. 도대체 무슨 재주로 여기다 물음표를 붙일 거야? 응? 그래서 그 상자가 뭐로 채워져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? What is the box filled with? What is the box filled with?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어?
제이홉 이놈 학력 올라갈수록 문제인데 이 녀석. 오케이.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e box filled with? 했더니 대답이 The fox is filled with dirt. 오케이. 자,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거 다음 시간에 남아 있는 거 할 거고요. 뭐 얼마 안 되는 거 해야 하느라고 또 와야 되겠네. 그 다음에 올 때 프린트 챙겨가지고 와. 네. 알았어요? 오케이. 수고했습니다.